Times. 네, 뭐 전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험생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겨울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은 가고 그래도 수능은 오고 그래도 대학도 가야 되고 참 뭐랄까 2020년도 신입생들부터 21년 신입생들까지 캠퍼스는 뭐 캠퍼스 고사하고. 생활은 네, 구경도 못 해보고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것도 못 해보고 그냥 아 20학번들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대학생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그 대학생활은 온통 온라인과 줌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러네. 그거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을 뭐 수험생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이지만 수능을 잘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대입을 잘 해도 고생이 이게 대학을 간 느낌이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뭐랄까 약간 그렇다고 이게 뭐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과업들은 어떻게 미룰 수라도 있지. 이건. 근데 이거는 뭐 안 할 수도 없고 대학을 내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겠다고 대학 안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 그것도 좀 그렇고. 야 진짜 정말 너무너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20학번 여러분들. 네. 11월 18일 날. 네. 20학번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 되면 이제 3학년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 대학 생활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 시국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가는 상태에서 보내는 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라도 빨리 이 시국이 네. 잘 해결이 돼서 적어도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은 학교는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기대 속에서 20학번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그리고 예비 22학번 여러분들 22학번이라니 이거 와 뭐 이해는 이 22학번 여러분들 11월 18일 날 지금 수능 예정일이더라고요. 네, 조금 더 힘내시고 지금 한 달여 남은 한 달여 50일 남은, 네, 5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20년 선배입니다. 선생님은 몇 년 선배? 아, 그게 내가 보니까 그거 약간 그 이누 씨가 옛날부터 자랑했었어요. 그 학번이 진짜 꿀학번이야. 최고의 학번. 최고의 노는 학번. 걸로는 노는 걸로는 그냥 노는 걸로는 학번. 한국 현대사 최고의 학번이야. 공이 학번이 네. 새내기 때 새내기 때 월드컵 특수가 있었잖아. 대박이었고 네, 일단 그것만으로도 대박이었는데 03학번이 최악의 학번이구나. 03학번이 그쵸. 고3 때 네. 월드컵 그게 최악이죠. 네. 정말 1년 차이로 그 네. 최악과 최고를 넘나들었던 83년생과 84년생의 네. 그런 비애가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아니면 또 좀 이따 월드컵 또 하. 아니 월드컵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4강을 또 가겠어요. 아 4강을 못 가는구나. 네, 그리고 시간 자체가 아, 이게 또 그 막 네. 새벽에 네, 그렇죠. 하고 막 이러면 또 힘드니까. 네. 근데 뭐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학번으로만 봐도 월드컵 특수 학번이었는데 그냥 저희 학교 내부적인 사정상 네. 저희가 졸업 학점도 가장 낮고 졸업 요건이 가장 쉬워서 그래서 저희 때까지 한 다음에 야 얘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놀자 대학생 되니까 공산부터 어렵게 바꿔 이래갖고 저희가 졸업 요건이 낮아지다 정점을 찍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쓰레기 되는구나 다시 올려 여기에 정점 거기 월드컵까지 만나갖고 거의 약간 02학번 그 저희 때는 여기 거의 뭐 쓰레기의 대표적인 네. 어쩐지 학점이 엄청 좋더라고요. 학점을 지우기도 편했어요 저희는. 진짜 재수강 무제한 뭐 3, 4학년 뭐 무슨 이런 거 뭐 과목 그 있거든요. 아, 얘네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고. 그걸 다 이렇게 한 거구나. 네, 아니 그럼요. 그거를 걸레질 안 하고 그렇게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독하게 살아요? 저 5학년까지 다녀갖고 겨우 걸레질하고 나온 건데.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학기 학고 받았어요 제가. 네. 남들 1학년 1학기에 받는 거죠. 5학년 1학기에 받았습니다. 아하. 자 여러분들 뭐 대학생활이라는 건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을 내려는 건 가지 말아요. 선생님 학고 좀 받으셨어요? 학고 뭐 두 번인가 받았는데. 아 두 번이요? 선생님 세대에 학고 두 번이면 준수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 따닥 맞으면은 군대 가고. 아 따닥은 악 맞으면은 괜찮고. 예. 괜찮으셨어요? 예, 예 괜찮습니다. 아. 따닥은 아니었던 걸로. 따닥이면 제적인가 그래요? 아 오지 마, 막 이렇게. 그렇군요. 네. 자 그만. 잘 생각도 안 나요. 네. 네, 가겠습니다. 자 60 텔레캐스터 커스텀 20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98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뜰에는 77mm.
바디는 엘더의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오버 우레탄 피니쉬에서 우레탄 피니쉬 위에 락커 발랐고요. 뭐 메이플 60년대 C쉐입 4개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오버 우레탄 피니쉬 동일합니다. 헤드머신은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헤드머신이고요. 본넛에 41.02mm,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확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 빈티지 21프렛,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60 싱글 코일 텔레픽업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대학교 얘기 하느라 정신 팔려 갖고 이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네.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의 네. 60 텔레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첫 시간 보고 오세요. 첫 시간을 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리뷰일 수 있어요. 이게 첫 시간을 보시고 지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1펜에서 미펜과 빈티지를 지향해서 나온 하이엔드 프리미엄급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점수가 딱 70점대 중후반. 지금 보면은 77, 제일 78. 처음 했던 네. 50 텔레가 76.5, 60 텔레 아니 50 스트레시 76.5, 60 스트레시 78. 50 텔레가 사운드 점수는 세 개 중에 최고였어요. 네. 30.5.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뭔가 편의성 이런 데서 좀 내려가니까 77점. 네. 그럼 어쨌든 지금 준수한 아주 훌륭한 고득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펜 라인 중에서는 지금 제일 점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옛날 여기 빅스비 달린 텔레 아시죠? 1펜 중에. 미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빅스비? 그 8만 5천 행짜리. 예. 그냥 네네네. 그게 그냥 이거였어요. 쌍바인딩에 네. 이거 이렇게 빅스비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 프래그십일 수도 있어요. 이 텔레가. 아, 이런 느낌이. 예, 이런 느낌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50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60이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뭐 뚜껑 열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펜더 트위니벌 보고요. 우후. 애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클린턴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살아있네. 네. 야, 팬더의 듀얼리스트고요. 이거 뭐가 레드락 반응 좋습니다.
네, 지금 뒤에 뭔가 이제 붙는 게 이 60밖에 없거든요. 60 텔레캐스터는 네. 기본 모델, 그러니까 60 텔레캐스터하고 끝나는 모델이 없고 네. 텔레캐스터 커스텀 아니면 텔레캐스터 C9이에요. 네, 그렇게만. 요거 확실히 커스텀. 이런 요 커스텀이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지금 이번에 나온 헤리티지 시리즈의 되게 커스텀이 잘 돼 예, 있는 잘 특화가 예, 잘 돼 있는 예.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야, 마샬. 조금 얌전하네요. 그죠? 네. 많이 얌전합니다. 자, 60의 로즈우드 사운드. 예. 이펙트 반응이 참 좋네요. 네. 로즈우드에서 그런지 아니면 이거 잘 만들어서 그런 건지. 네, 이렇게 사운드 네. 쭉 같이 들어봤고요.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50이에요. 60도 블루스 반주로 이렇게 붙여서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50하고 50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떽떽거리는 그 50년대 초반의 그런 텔레 사운드 빈티지함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60은 뭐 시리즈 자체가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기는 하지만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좀 뭐랄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빈티지라기보다는 네. 조금 더 그런 독특한 특색 있는 커스텀만의 색채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게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50이랑 좀 차별화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좀 재료가 다양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펙트나 이런 것들과의 상성도 좋은 약간은 빈티지함이라기보단 커스텀 자체의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친절한 텔레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친절, 약간 친절한 네. 텔레였고요. 그보다 네. 조금 더 친절한 텔레. 알겠습니다. 저는
울렁증도 없고 중저음도 없다. 중저음이 딱히 뭐 그러니까 뭐 없다는 게 아니고 부스트 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전반적으로 플랫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어요. 자, 스코어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77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10,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5.5. 선생님은 오히려 그 텔레 50에 비해서 편의성이 하나 올라갔어요. 예, 이게 조금 뭐랄까 그 톤이 네네. 조금 내 맘대로 돼요. 아, 네.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어떤 범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50보다는 60 쪽이 좀 더 네. 약간 내 맘대로.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50 자체는 그 텔레의 기본적인 그 사운드 좀 너무 개성 넘치는 그 사운드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60이 좀 더 쓰기 편한 네. 느낌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50은 좀 더 뭐랄까 그 우리가 이제 빈티지라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조금 더 확실한 그렇죠. 네, 텔레의 감성을 확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사운드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60은 지금까지 중에서는 점수가 좀 낮죠. 최저점이에요. 네. 근데 뭐 워낙에 점수들이 잘 나와서 네. 76.5, 78, 77, 그 다음에 75.5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트레텔레를 아예 벗어나서 재즈마스터로 가봅니다. 재즈마스터는 이제 뭐 편의성이나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받을지 예상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60 재즈마스터 한번 돌려보는 게 스쿼드 돌려보는 게 참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디쯤에 들어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어 네, 마지막 네, 헤리티지 60 재즈마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